비블로스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인데요. 이곳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무려 6,500년 전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성벽도 갖춘 도시인데요. 안쪽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벽이 설치됐고요. 그 안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수준 높은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페니키아인들의 본고지였던 비블로스에 많은 유적이 묻혀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우물이 있는데요. 정말 거대한 우물입니다. 그러나 우물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는데요. 왕의 무덤이 우물 근처에서 발견된 겁니다. 도굴을 막기 위해 커다란 바위를 10m 이상 파고 내려가 그 안에 관을 안치했습니다. 석가연의 주인은요, 기원전 11세기경 페니키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이람 왕이었습니다. 이 석관 측면에 새겨진 문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페니키아 문자였고, 페니키아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모습을 새긴 부조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석관 외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돼 3000년 전 인류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알파벳의 기초가 된 페니키아 문자를 발견한 페니키아인. 그들의 지혜는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